이번 시간에는 2012년 이회 정보처리 기사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제를 보도록 하죠. 다음에 제시된 그림은 배열 A17에 저장된 정수들을 내림차 순으로 정렬한 후에 2차원 배열 D55에 모래시계 모양으로 저장하는 알고리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A17, 17개의 원소를 가진 배열인데 예를 들어보면 45, 3, 27, 4, 자, 임의의 크기로 저장되어 있죠. 이거를 내림차 순으로 정렬하면 자, 큰 숫자부터 그러니까 첫 번째 원소의 56, 위에 있는 전체 중에 제일 큰게 56이죠. 56, 45, 42, 그래서 마지막으로 가장 작은 수인 3이 17번째 원소에 오도록 정렬을 합니다. 정렬하고 나서 자, 이거를 2차원 배열 5행 5열의 D 배열에 모래시계 모양으로 배치합니다. 자, 보시면 첫 번째 행에는 5개, 이 내림차 순으로 정렬된 결과니까 56, 45, 42, 40, 39가 오고요. 두 번째 행에는 37, 34, 32.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마지막까지 정렬이 됩니다. 근데 모래시계 모양이라고 했을 때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가운데 부분이 이 원소가 배정되지 않아서 잘록한 모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크게 첫 번째는 내림차 순으로 정렬을 한 다음에 두 번째 모래시계 모양으로 2차원 배열의 값을 배정하는 두 개의 알고리즘이 혼합된 그런 문제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순서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서도를 보시면 먼저 여러분들이 이 알고리즘 시험 문제에서 순서도를 보실 때는 큰 그림을 먼저 보시는 게 좋습니다. 첫 번째 외 부분 있죠? 반복 안에 반복이 들어가 있는 블럭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블럭 있고 세 번째 블럭이 있습니다. 자, 앞에서 내림차 순 부분으로 내림차 순으로 해서 정렬하라고 그랬는데 바로 이 부분이 이 내림차 순으로 정렬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 모래시계 모양으로 2차원 배열의 값을 지정을 할때첫 번째 3행까지는 값이 지정되는 값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죠. 5개, 3개, 1개. 그 부분이 이 앞부분이고, 그 다음에 점점 커지는 나머지 부분이 뒷부분. 이렇게 매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략 알고리즘 시험 문제는 시험 문제의 흐름과 알고리즘의 순서가 이렇게 매핑이 되기 때문에 이런 흐름을 찾아내는 것은 문제를 푸는데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m equal 3이라고 되어 있죠. m에다가 3의 값을 집어넣는데 이 m이 무엇일까? 바로 이 전체 이5 곱하기 5, 5행 5열의 그 행렬에 있어서 가운데 3행의 3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들에 이제 m을 따서 했고요. 그래서 앞에 있는 반복은 1에서부터 3까지, 1에서부터 m까지 하고 뒤에 있는 반복은 m 플러스 1부터 마지막 5까지 그렇게 반복하는 부분으로 되어집니다. 자, 여기 e equal 1, 그러니까 e라는 변수에 1을 값을 집어넣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사용되는 것일까를 보려면 이 박스 안을 보면은 drc equal ae, 그래서 앞에서 정렬이 됐던 배열 변수 a의 그 각각의 원소를 가리킬 때 쓰는 첨자 변수죠. ae 이렇게 썼습니다. 또 밑에 보니까 e는 e 플러스 1, 현재 이 값을 하나를 더 증가시킨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자, 이 e는 이 배열 A에 있어서 정렬이 된 배열 A에 있어서 이 각각의 원소 17개를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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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근할 때 쓰는 첨자 변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먼저 알고리즘을 시작할 때 A17, D55 이렇게 배열 변수 1차원 배열과 2차원 배열을 선언을 했고요. 밑에 이제 반복이 중첩되어 있는 부분을 잠깐 보시면 X는 1부터 16까지 하나씩 커지면서 그리고 그 안에 각각의 X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Y는 X 플러스 1부터 17까지 하나씩 커지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1-159에 가시면 선택 정렬이 있는데 그 선택 정렬이 바로 이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17개이기 때문에 첫 번째 원소부터 16번째까지 뭘 하냐면요. 그 비교하려고 하는 그 X보다 오른쪽에 있는 것들부터 마지막 원소까지를 비교합니다. 그렇게 해서 내림차순 같으면은
가장 큰 게 왼쪽 요드록하고요. 오른 차순 같으면 가장 작은 게 왼쪽 요드록합니다. 따라서 X와 X 플러스 1부터 17번까지를 비교하는 거죠. 자, AX와 AY를 비교합니다. 지금 여기 판별식을 보면, 판별 기호를 보면은 AX가 AY보다 크냐? 크면은 밑에 있는 작업을 하고, 크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하는 걸로 되어 있죠. 이 부분은 사실은 오류입니다. AX가 AY보다 크냐 해서 크면은 무슨 작업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 작업하는 게 이 스와핑, 서로 값을 교환하는 건데, 이 값이 AX가 클 경우는 사실 스와핑하면 안 되는 거죠. 내린 차순일 때 그렇습니다. 만약에 오른 차순이라면 스와핑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면 더 작은 AY가 있기 때문에 AY에 있는 값이 AX로 갈 수 있도록 스와핑해 주는 거죠. 스와핑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임시변수 temp라는 걸 사용해서, 임시변수를 사용해서 먼저 AX 값을 임시변수에 저장을 하고, 자, AX 값은 저장이 됐죠. 그럼 AX에다가 AY 값을 저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AY에다가 temp에서 저장하고 있던 값을 집어넣는 거죠. 이렇게 세 개의 변수를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하게 되면 AX와 AY가 값이 서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알고리즘을 보시면 17개의 원소를 갖는 배열에 관해서 정렬을 하는 건데, 이 안에 판별식의 내용을 보시면 AX가 AY보다 클 때, 다르게 표현하면 AY가 AX보다 작을 때 스와핑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오름차순을 하는 거고요. 주어진 문제에 보시면 내림차순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어떻게 고쳐야 될까요? 그렇죠. 부등호를 바꾸면 됩니다. AX, AY에 대해서 AY가 오른쪽에 있는 나머지 원소들 중에서 어느 거 하나라도 큰 게 나오면 그 큰 거를 AX 위치에다가 두는 거고 두 개를 스와핑시키는 겁니다. 자, 내림차순으로 정렬이 다 끝났으면, 자, 이제 첫 번째 원소부터 차례차례 뭘 하냐면 이제 값을 배정을 합니다. 1번, 2번, 3번, 4번의 각각의 원소를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모래시계 모양으로 배치를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자, 1행일 때를 가만히 보시면, 1행일 때는 1열부터 5열까지의 이렇게 원소의 값이 들어가고요. 2행일 때는 2열부터 4열, 3행일 때는 3열부터 3열, 하나밖에 없죠?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점점 축소하도록 되어 있죠. 여기를 보시면 반복의 바깥쪽에는 R, 안쪽에는 C 이렇게 되는데 이 값이 D, 괄호 열고 R, C. R행에 C열에 2차원 배열 D 값을 넣는 겁니다. 무슨 값을 넣냐면 AE, 현재 E가 가리키고 있는 그 배열 변수 A의 값을 넣는 거죠. 따라서 R은 행을 컨트롤하고 C는 열을 컨트롤합니다. 그래서 R은 1행부터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M행까지. 3행까지, 사실 3행까지. 1, M, 그리고 하나씩 증가하니까 1 이렇게 표시하면 되고요. 이때 열은 1행일 때는 1부터 5, 2행일 때는 2부터 4, 3일 때는 3 이렇게 되니까 보시면, 자, 이런 부분은 많이 사용합니다. C는 R, 6, 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R이 1행이면 1, 6 빼기 1이니까 1행부터 5행까지 가는 것, 5열까지 가는 거죠. R이 2면, 2행이면 2, 6 빼기 2, 2부터 4까지 가고요. 3행이면 3, 6 빼기 3, 자기 자신만 도는 거죠. 3열 자기 자신만, 하나만. 그래서 이 R이 행이고 C가 열인데, R이 1행, 2행, 3행, M행까지 바뀌는 동안에 C는 점점 양쪽 다 하나씩 주는 형태로 인덱스가 주어져서 값이 배정이 됩니다. 자, 값이 안에 배정됐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 다음 거 56이 배정됐으면 45, 40이 하나씩 증가되기 때문에 3에는, 원보로 3에는 2는 2 플러스 1. 자, 여기와 같은 형태죠. 이렇게 되고요. 자, 나머지 이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거꾸로 행이 진행이 될수록 열도 늘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R은, 자, 여기가 M, 3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4부터 5까지, 내지는 M 플러스 1부터 5까지 하나씩 증가하면서 반복이 되면 되고요. 이때 C는 어떻게 됩니까? 뒤집으면 됩니다. 600이 R, R. 자, 무슨 이야기냐? R이 만약에 4행이면 600이 4, 4. 그러니까 2부터 4까지죠. R이 5행 마지막이면 600이 5, 5. 그러니까 1행부터 5행까지입니다.
자, 여기 5, 괄호, 원번호 5에 들어가는 내용은 위하고 똑같습니다. DRC는 AE. 그래서 현재 E가 가리키고 있는 배열 값을, 현재 RC를 첨자로 하는 2차원 배열 D에다가 집어넣는 거고요. 이 처리가 끝나면 또 다음 인덱스를 위해서 증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밑에 이제 답항을 잠깐 보면, 자, 1번에 해당되는 부분은 스와핑 하는 거였죠. AX에다가 AY 값을 집어넣는 거였습니다. 바로 13번에 있죠. 그 다음에 2번에는 1번부터, 2번에는 1부터 M까지 또는 3까지 하나씩 증가하면서 이 행번호가, 사용이 됐기 때문에 여기 3에 보시면 1,M,1 여기 해당되는 부분이 답이 되는 거고요. 자, 원번호 3에 가시면 이거 똑같습니다. 그래서 2는 2 플러스 1. 어디가 있나요? 네, 32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는 이제 거꾸로, 4행, 5행. 내지는 M 플러스 1에서부터 5행.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 경우는 여기 37번. M 플러스 1, 5, 1. 1씩 증가하면서 라는 뜻이죠. 그렇게 되어 있고, 5는 여기 위에 있는 거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21번에 DRC equal AE 이렇게 되는 부분이 답이 되게 됩니다. 자, 앞에 설명을 드렸지만 이 문제는 이제 내림차순의 정렬과 모래 모양으로 2차원 배열의 값을 배정하는 문제가 섞여 있는 그런 문제가 되는 거고요. 따라서 이 경우는 하나씩 앞에 정렬 부분 뒤에 모래시계 모양으로 2차원 배열의 값을 배정하는 부분 나눠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은 내림차순으로 정렬하도록 했기 때문에 이 순서도는 여기에서 AX가 AY와 비교했을 때 AY가 작은 경우에 스와핑이 되는데 이 경우는 큰 경우에 스와핑하도록 바꾸시면 되고요. 만약 이걸 바꾸지 않으시려면 이 T하고 F를 바꾸셔서 F하고 T로 교체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